나 그거 마시면 어떡해? 이거? 먹으려고 산거 아니야? 실험하려고 산 건데? 우유를 실험하려고 샀다고? 너그 우유 마시면 어떡해? 왜 너가 무서워? 아, 웃으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실험쌤의 균이쌤입니다. 앞에서 저의 발연기 잘 보셨나요? 마시면 어떡해? 사실 저는 모든 분야에서 자신감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아예 아직도 연기에서만큼은 조금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요점은 저의 발연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마시는 이 우유가 먹는 용도로 쓰이는 것만이 아니라 실험하는 곳에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렇다면 과연 이 우유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의 주인공인 우유와 더불어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실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가장 먼저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우유를 넓은 판에 부어줍니다. 그 다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색의 색소를 곳곳에 뿌려줄게요. 자, 이렇게 전부 뿌려준 뒤에 아까 전에 준비물 중에서 탈지면이 있었는데요. 탈지면을 작게 오려준 뒤에 주방세제를 묻혀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방세제를 묻힌 탈지면을 우유의 가운데 부분에 놔두면 시작입니다. 놔둘게요. 하나, 둘, 셋. 진짜 놔둘게요. 하나, 둘, 셋. 근데 아까보다 난 것 같아? 응, 예쁜데? 엄청 예뻐, 여기서 봤을 때. 색깔도 이게 순서대로 나오잖아. 응. 이거 그 크로마토그래피 아니야, 이것도? 빨간색 자체가 색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 짙은 색일수록. 응. 빨간색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그 크로마토그래피 아니야, 이것도? 이쁘다, 근데. 색깔 엄청 이쁘나? 마음에 들어. 근데 그 전체 샷이 더 이쁘겠다, 여기서는. 별로 안 이뻐? 근데 확대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한 20분에 30분 정도 지난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을 종료시켜야 되겠죠? 여기 안에 있는 이 탈지면을 꺼내도 되지만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무슨 색깔이라고 지칭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한 색깔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험을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오늘 이 실험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 자주 마시는 이 우유를 가지고도 이렇게 재미난 눈이 즐거운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실험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던 그 그림은 어떤 하나의 또 미술 작품?
어떤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또 흉흉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근처 마트에서 우유 한 팩 사가지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챙기시고 또 재미도 챙길 수 있는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